들어가세요. 그렇지. 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료실 안으로 온통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는 녀석. 괜찮아요. 자, 일로 와라, 일로 와. 진료를 해야 돼요, 진료를. 한바탕 소동 끝에야 진료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. 그런데 와, 너 가만 보니 정말 예쁘게 생겼다. 뼈대 있는 집안 같아요. 일주일 이상 눈만 먹고 버텼다고 하기에는 제법 건강해 보이는 모습. 하지만 고립된 생활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. 참치죠, 참치. 지금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건 없고요. 그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그 성격도 좋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좋은 주인분을 만나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당분간 병원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. 참치에서 좀 바뀌었다 메뉴가. 왜 바꿨어요? 이건 그냥 게사료 아니에요? 참치죠, 참치. 수십 미터 아파트 지붕 위에서 유유자적 햇살을 즐기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겨온 엉뚱한 낭만 고양이. 녀석이 어쩌다 이곳까지 올라왔는지 영영 미스터리로 남게 됐지만, 뭐 어찌됐든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옥상 생활을 마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. 다시는 옥상에 안 올라갈 테니까 참치 좀 주실래요? 네, 참치. 녀석이 집을 나간 후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다. 매일 밤 무언가를 기록하는 한 남자. 그가 쓰는 건 바로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. 복실이 가출 일기. 복실이의 가출 일기? 복실이 어딨노? 복실아! 집 나간 개를 찾기 위한 고군분투.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그리고 마침내 애타는 기다림 끝에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둘. 그렇게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는 그 순간. 지금이요. 이게 무슨 오빠? 저게 뭐예요? 이해가 안 된대. 이해가. 이해를 못하겠어요. 도대체 왜 저러는지. 거의 다 와서 도망. 아니, 부르면 달려오지만 만지는 건 절대 허락할 수 없다. 잡아봐라 이런 건가요?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. 복실이를 향한 주인 아저씨의 처절한 몸부림. 오줌마 새끼야. 네 새끼야. 이제 안 거든 미기 임마.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. 가출견 복실이와의 요상한 숨바꼭질. 그 기막힌 사연이 공개됩니다. 공기 좋은 경남의 산골마을. 이곳에 복실아! 복실아, 어디 있노? 아침 대야바람부터 요란하게 복실이를 찾는 한 남자가 있다. 부르면 와요. 아, 오는데 항상 오는데. 이렇게 5m 거리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. 아버님 개가요? 예. 네. 주인인 줄 알고 따라는 다니면서 안 붙는 거지. 저 주인한테 더 이상 접촉을 안 하는 거죠. 아니, 개가 주인을 피해 도망다닌다고요? 복실아! 쉽게 납득이 되진 않지만 일단 자취를 감춰버린 녀석을 찾는 게 급선무. 망원경까지 동원해 마을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하는데. 복실아! 그때! 어, 됐다! 어, 저 멀리 모습을 드러낸 백호 한 마리, 복실이다! 빨리 와, 빨리 와! 오, 마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주인 아저씨를 향해 달려오는 복실이. 저렇게... 아니, 이렇게 금세 달려올 거면서 왜 그리 애간장을 녹인 거야? 왔는데, 왔는데. 그렇게 주인 아저씨와의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지려던 그 순간. 어? 야, 복실아, 너 어디 가냐? 아... 야! 어, 신나서 뛰어올 때는 언제고 막상 아저씨 앞에선 찬바람만 쌩? 무슨 못 볼 꼴보기라도 한 듯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. 5미터만 거리를 두어요?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. 막 내가 손만 딱 갖다 대려고 하면 막 고개 돌리고 도망가고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어. 거참 부르면 왔다가도 늘 코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통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복실이를 찾아 마을을 순회한다는 아저씨. 그렇게 마을 곳곳 녀석을 찾아 헤매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백호 한 마리. 가만 있어봐. 근데 어째 낯이 익다. 야, 밭에 가면 밭에까지 따라와가지고 같이 논다니까요. 어? 나온다. 재밌나 봐요. 같이 논거 맞아요?